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에? 이런 고민을 자기가 하고 앉아 있으니까 걱정 근심밖에 할게 없어요. 그 일은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어제 36장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히스기야가 14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그의 인생에 시련이 닥쳐왔다 그랬죠. 아수르 왕이 무려 20만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다는 것을 어제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 그 37장 오늘 말씀해 보면 20만 대군이 들어왔을 때 과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맨 처음에는 좀이 사람이 실수했어요. 실수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습니다. 막 금, 은 이런 거막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한번 좀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랬고 또 한번 애굽에게 쫓아가서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장의 주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게 주제입니다. 37장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생의 굉장한 시련에 직면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이 37장 말씀을 통해 이 믿음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2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 그랬죠? 쳐들어왔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막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 믿음 줬던 사람도요, 20만 명이 갑자기 쳐들어오니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그 문을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다가 갖다가 바쳐요. 그래서 그 받아먹고 그게 끝이에요. 또 애굽에 가서 증언금 요청하다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돼 위기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렇게 비유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얽힌 실타래를 풀으려면 살살 이렇게 잘 풀어야지. 맨 처음에 막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 잘 나오잖아요. 막 쑥쑥쑥쑥 막 나오다가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꽉 뭉쳐갖고 안 풀립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신앙과 기도로 잘 풀어야 돼요. 풀리지가 않아요. 더 뭉쳤어요. 더 하나님을 조롱하고 아스르군이 물러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깨닫게 되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외형적인 조건으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히스기야가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중요한 걸 공부하게 돼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1장에서 벌써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 다 끝나갈 때 59장에 가면은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 죄가 너와 나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59장에 다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네 기도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참 중요해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짓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도해봐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1장하고 59장을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 먼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에 항상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고 자신의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내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이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무슨 대화를 하려면은 이렇게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은 사이가 안 좋을 때 어떻게 해요? 사이가 안 좋으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예? 안 되잖아요. 저 사람 어제 나한테 막 욕하고 뒤에 저주하고 딴 사람한테 가서 흉보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 와서 나하고 얘기하고 뭐좀 아쉬운 소리 하면 돼야 안 돼요. 인간도 안 돼, 인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전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봤던 거. 야, 내가 이걸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걸 갖다가 저 사람들이 비유 맞추려고 금, 은 갖다 바치고 저 애굽에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랬는데 애굽에 가서 군대를 요청하고 이렇게 했던 걸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잘못한 거 있다면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히스기야는 참회의 기도를 하러 자기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신복들과 제사장들을 굵은 베옷을 입혀가지고 한 사람에게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냈어요? 3절 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기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아,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해 주는 분이 있구나. 우리나라에.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났어요.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3절, 4절. 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기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도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히스기야가 자기의 아주 이 신복들,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료들과 제사장들을 굵은 베옷을 입혀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오늘 이 민족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기를 뵀는데 낳을 힘이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기를 뱉는데 낳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아기도 죽고 산모도 죽는 거예요. 이 민족이 힘이 빠져서 죽게 됐다는 겁니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고요?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오늘 여기 여러 가지 그 태도를 보면은 왕이 선지자, 이 사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 국민이에요. 불과한 거예요. 국민. 무슨 공식적인 제사장도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까지 다 보냈어요. 고위관료들을 여기다 다 보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냈느냐가 중요하겠죠. 누가 사신으로 가느냐. 지금 외교에서도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차관급이냐 장관급이냐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사람들을 보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가장 높이는 거예요. 높여서 보내면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깨달았어요. 회개하면서. 이 민족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걸 깨닫고 보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이런 태도를 취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 신복들과 제사장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내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너무 기쁘셔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해 주시는데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세요. 성경에 읽어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워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고린도 지방에서도 두려워했어요. 막 사람들이 죽이려 그러니까. 그때 찾아와서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배를 타고 다 선교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죽게 생겼어요. 그때 또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인간인지라 잠깐 두려울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를 죽이겠다고 한 저놈은 내가 지 고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죽게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잠깐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영원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는 또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그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혼자 이 짐을 감당하지 마시고 주의 종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우리 서로 가까운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병든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물론 여기 교회 장로들은 이 당시에는 목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의 목회자들 초청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어떻게 하라 기도를 받으라 그랬어요. 왜 그랬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이 교육자들, 목사들을 뭐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게 참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있는 것을 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성도들 안에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기도를 함께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역이라든가 뭐 소그룹 모임이라든가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중보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서로 응답의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서로 기도 부탁을 받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잘 보세요.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그 사람하고 잘 지내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잘 지내셔야 돼요. 그래 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아침에 자기 기도하는 중에 기도 부탁 받으면 꼭 중보 기도에 그 사람 이름을 넣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장로들을 초청해다 목회자를 초청해 기도를 받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아영교회 공동체가 이처럼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서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집사님한테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해 준 사람도 응답받고 은혜 받고 나도 은혜 받고 교회 안에 이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퍼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신나는 일이에요. 아이 기도 너무 힘들다. 물론 기도가 숙달이 안 된 사람은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나 기도는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경건 생활을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이 영성 신학자는 이 피아노 치는 곳에다 비유를 했어요. 피아노. 그 맨 처음에 여러분 피아노 치면 어때요? 요 손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 한 손. 아 요까지는 솔솔랄라 솔솔리. 그다음에 요 손으로 두 손으로 이제 딱 와가지고 할. 아 요 좀 어렵잖아요. 에? 요거 하다가 아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냥 간뒀습니다. 하려다가 두 손을 이 컴퓨터 키보드도 독수리 타법으로 굉장히 빠릅니다. 이거 두 손가락으로 다 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 치는 건 굉장히 빨라요. 근데 책 보고 치는 거는 못해 이렇게. 그래서 뭘 번역을 하려고 해도 이게 늦어가지고 못하겠어요. 이것만 빠르면 내가 지금도 번역에 돈 좀 벌겠는데. 한 문장 읽고 어디지? 이렇게 한참 더 찾아야 돼요. 아 이걸 진작할걸요. 다다다다. 그런데 어때요? 예? 요거 두 개 우리 사람 요걸 다 날라댕겨요. 여기 그냥. 어마어마 빠르잖아 이거. 아, 치는 사람. 피아노도 마찬가지죠. 맨 처음에 하나하나 할 때는 힘들어요. 재미도 없어요. 이거 막 손가락 못 익힌다고 혼나고 막 이거 아무래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게 쫙 익혀가지고 나중에 피아노 대곡을 칠 실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아노 여러분 저
대가가 피아노 치는데 막, 막 인상 쓰면서 막 이 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완전히 심취해가지고 어떻게 막 이렇게 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난 축도할 테니까. 근데 이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학자가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익숙해지지 않으면 기도가 힘들어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눈 감으면은 3분 기도하면 할 게 없습니다. 3분도 많이 한 거예요. 예. 그 저 사람들 뭘 저렇게 기도를 하지? 옆에 있는 분 보니까 막 쫙 나는 할 게 없어. 예? 그런데 어떻게 돼요?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기도도 어떻게 돼요? 경건 생활도 피아노 치는 거랑 똑같아요. 숙달이 돼요. 숙달이 된다면 좀 이상하지만은 그래서 자꾸 중보 기도. 이 사람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저 사람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어때요? 그 다음에 즐기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이 피아노 대거가 쫙 치는 것처럼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을 잘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즐겁고 설교 시간에 즐겁고 기도 시간에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할렐루야. 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서 돌아갔는데 그런데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가요. 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을 떠나려니까 먼저 예루살렘을 접수해야 되겠으니까 막 다시 협박을 하고 막 지금 14절 이하에 보면은 아 그러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특별히 10절 11절 보세요. 또 한 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스로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스로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2차 협박권지를 보냈습니다. 어제 1차 협박권지 보냈죠? 2차 협박권지를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자신이 직접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게 참 중요하죠? 14절 15절 어떻게 올라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협박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으로 직접 올라갔어. 뭘 들고? 협박 편지를 들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책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보세요. 이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렇게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을 하나님 보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할 때 기도의 모델로 히스기야 왕을 종종 제시했습니다. 금요기도 때도 이 본문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수요일도 설교를 했고.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편지를 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펴놓고 세밀하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좀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안 하면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요? 특히 새벽 기도 나오면 눈 감고 기도하다가 조는 건지 자는 건지 잡생각하는 건지 호다 그냥 중언부언하다 가는 수가 있어요. 다 아시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도 수첩에다 기도 제목을 적어 오세요. 적어. 저는 여기 이제 이렇게 딱 보면 오늘 설교도 아이패드로 하잖아요. 지금 아이패드로 여기다가 딱 종이를 자꾸 잉크를 뽑아내니까 레이저 칼라로. 어이 굉장히 비싸요. 이 잉크 값이 400장밖에 안 나오는데 그 하나에 6만 얼마인데 4칼라면 24만 얼마잖아요. 아까워가지고 이제 여기다 아끼느라고 제가 이거는 안 뽑아도 되니까 글씨 좀 키워가지고 오늘부터 좀 여기가 실험을 해보는. 잘 안 보여도 지금 딱 보면서 지금, 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시옵소서, 딱 보면서 하나님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면 기도 제목이 또 쌍 열으면 쫙 다 있어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나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애들을 위한, 뭐, 집사람을 위한, 뭐, 성도님, 구역장, 기도 제목 다 있다고. 교회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근데 저는 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합니다. 하도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있어요.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훈련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려워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적으세요. 기도 제목을 샅나 적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걸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 간절히. 중언 변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조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딴 생각 하지 왔다 그냥 홍야홍야 아버지 이러다가 안 가면 안 되겠어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이렇게 기도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여기 이 몇 절입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늘 기억하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좀 이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지, 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히스기야 한 가지를 더 기도해요. 더 기도.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의 개인 기도도 드리면서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결국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사.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뭐예요?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내 개인의 기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형편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여러분은 그 아침에 지금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야, 나 오늘 또 새벽 기도 간다. 친구들한테도 얘기하세요. 가족들에게도 얘기하고. 예? 새벽 기도 간다. 아니, 저 인간이 왜 이렇게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그냥 새벽 기도 가나? 그러더니 저 사람이 새벽 기도 가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새벽 기도 가는 거 아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정말 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고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도 다 새벽 기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새벽 기도 나오셔가지고 다 응답 받으시고 여러분 막 간증하세요. 간증. 그럼 막 진짜 어느 교회처럼 새벽 기도가 막 차고 넘칠 거예요. 야, 정말 새벽에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 예? 여러분이 막 간증하면은 나오지 말래도 나와. 나오지 말래도. 예? 그런 지금 놀라운 역사가 막 이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냈어요. 이사야를.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아멘. 또 열왕기하에 보면은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들었다. 하나님 참 기뻐하세요.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당사자가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기도도 부탁하고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나와서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아, 죽겠습니다. 일이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저런 문제 죽겠습니다. 죽겠는데 왜 그러고 있어요? 그럼 진짜 죽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편에서 부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에? 절대 안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계신데 왜 죽어요? 안 죽어요. 에? 죽겠다고 생각 들으면 아,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구나. 나와서 매달리고 다른 때보다 더 매달리고. 에? 정말 나무뿌리라도 산에 가서 정말 뽑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떨 때는 그런 치열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 원하세요. 하나님 어떨 땐 정말 치열한 기도. 정말 내가 기도원이라도 가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든지 하나님 옆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원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네가 이 일로 기도하는 걸 내가 들었다. 들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허공에다 대고 이야기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다 무슨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듯이 그래 교회 가서 그냥 그 답답하면 막 소리 지르고 가면 마음이 심리적으로 편안해져.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얘기하면 마음도 편안해져 심리적으로도. 그러나 기도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만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볼까요? 36점 38점 놀랍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사내리방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락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이야, 놀랍잖아요. 2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 기도하면서도 어쩌면 좀 그랬지. 아, 20만 명을 어떻게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일사후퇴 때 저 중공군이 새까맣게 내려오는데 순식간에 밀려 내려가잖아요. 뭐 아무리 쏴도 뭐 계속 내려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지켜주셨지만은 그날 저녁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세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댕기면 여러분 혼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날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 알아서 해야 돼요. 그날 여러분이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이 문제는 더 이상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달린 문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주변의 사람이 다 아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어요.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영광 가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예?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냈어요. 천사 한 명. 하나님의 천사 한 명이 쭉 왔다 가니까 몇 명이 죽었어요?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할렐루야. 도저히 어떤 군대라도 이길 수 없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막대한 군대. 지금 같으면 미군이나 중공군 같은 존재라고 봅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 20만이 와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지금 열국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 아시죠? 아수르가 동방 정책을 펴가지고 쫙 다 순식간에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여기 동방에 제일 조그만 나라 이거 하나 지금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 앞에 온 거예요. 여기에. 예? 이걸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기도를 들었다 그러고 천사를 거기다 보내니까 천사가 가서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누가 싸우셨어요? 히스기야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어요.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할렐루야. 인생의 문제가요. 아수르 군대 20만 명 쳐들어온 것 같은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어떡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염려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태산과 같다고 생각하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 한 명만 와도 천사가 하나 와도 20만 대군이 없어지는데 여러분 뭘 걱정하세요? 뭘 걱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히스기야처럼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이 직접 올라가서 하나님 옆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도 그렇게 기도하여 응답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사내립의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것이 더 이상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는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